오늘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최형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형진입니다. 예, 매주 월요일 날 촉 가이드는 원래 박지희 아나운서였는데 예. 예, 이번 주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대타 전문. 대타 전문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하고 예, 예. 11시 반에 마치고 지금까지 예. 기다렸다가 기다렸습니까? 예, 예. 정면승부 출연을 위해서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하시고 요즘 주말 TV도 하시더라고요. TV도 앵커하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촉가이드의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아, 과찬이십니다.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는 다 누구나 해요. 잘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맞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11일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바람이 이제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1위였던 나경원 의원을 물리치고 1위를 예. 이준석 전 최고가 차지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십니까? 비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먼저 비전문가 얘기 듣고. 예, 뭐 지금 진중권 전 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아, 역시 예. 인지도에서 예, 예. 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7대 3이거든요. 예. 예, 당심이 70, 여론조사 소위 말하는 민심이 30인데 이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인지도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판에. 예. 그래서 인지도가 누가 높으냐 이건데 최근 이준석 전 최고가 지난 재보궐 거치면서 20대, 3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예. 역차별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도 아마 그래서 뿌듯함 이번 승리에 내가 많은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런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선거 승리 이후에 뭐 눈물도 보였고 뭐 했겠죠. 그거에다가 방금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설전 논란이 있었죠. 뭐 젠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젠더 이슈 예. 플러스 방금 말씀하셨던 뭐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도 있었고 저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도 설전이 있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탔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 올라갔고 처음에 2위 했다가 지금 1위로 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바람이 좀 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위로 올라간 상태인데 문제는 이 30% 여론조사의 민심이 70% 당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지난주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예. 결국은 나경원과 주호영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바람을 타고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당심도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대파란을 일으킨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렇게 된다면 가장 불안할 것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야, 변하는구나 국민의힘은. 어쨌든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당대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랑 그 자체로도 민주당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패해서 민주당이 위기가 왔잖아요. 만일 이준석 전 최고가 정말 당대표가 된다면 그건 예. 진짜로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은 이준석 전 최고가 제발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경선 룰이 당원투표 70%의 여론조사가 30% 반영이 되고 지금 당원의 절반 이상이 좀 영남권에 몰려 있잖아요. 네. 정말 실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 얼마로 좀 예측하십니까? 아니 이건 뭐 변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일단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본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1, 2를 다투고 있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수도권 출신이니까 결국은 영남과 수도권의 싸움이 될 것 아니냐. 예. 이준석 전 최고도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합종연행할 가능성도 있을 테고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변수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따가 김은혜 의원하고도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만 김은혜. 김웅, 이준석 이 젊은 사람들이 역시 단일화 여부 이것도 아마 관건이니까요. 예. 그리고 컷오프는 누가 되느냐 뭐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아직 그 3주쯤 남았으니까 2, 3주 남았죠. 6월 초에 6월 예. 11일경에 시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국민의힘의 젊은 주자들이 변수가 예. 됐다.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은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예. 아까 최영진 아나운서가 말한 젠더 이슈. 이 분명히 영향을 받았어, 이번에. 그리고 지금 최 아나운서도 30대잖아요. 예, 예. 30대 중반 넘어서. 예, 30대 중반. 예.
주위에 혹은 동생들한테 많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쉽게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 20, 30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소외받고 있다, 역철받았다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GS 사태 같은 게 큰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소외받았다, 역차별받았다고 생각하던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자, 이제 우리의 반격의 시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GS 사태를 크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남성을 좀 쉽게 생각한다거나 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는 큰 코 다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렇다고 또 여성표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마찬가지로 20, 30대 여성표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정치권에 이제 놓여진 화두이다. 예. 과거에는 우리가 갈등의 골, 감정의 골 하면 남북 간 문제였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 갈등이 예, 예. 지역 감정 문제였잖아요. 그게 세대 갈등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뭐 이제는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잘 없잖아요. 예. 세대 갈등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젠더 갈등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갈등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남북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지금 젠더 갈등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라고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갈등이 안 없어진 이유는 뭐냐?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정치권의 통일한 반성이 필요하다. 예. 당대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젠더 갈등 또 정치권의 문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예. 영광입니다. 아니 그 사실 계속 경선률 이야기를 합니다만 7대 3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률을 좀 변경하자 여론조사를 확대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경선을 변경은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젊은 층을 주층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지금 7대 3으로 하면 초선 의원들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은 9대 1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런 거 있죠. 이게 만일 뭐 대통령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라면 서울 시민들 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당원들의 마음이죠. 예, 예. 당원들이 누굴 좋아하느냐. 거기에 그래서 당비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대 3 바꾸기 좀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민주당도 경선 연기 이슈가 있죠. 예. 연기하지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룰이란 건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오래전에 우리 이렇게 예. 합시다 하고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개개인의 각 주자 각 캠프 진영 간의 유불리에 의해서 이 경선을 이 룰을 깨거나 혹은 바꾸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판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대국민 약속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헤게모니를 지은 쪽이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쪽에서 이거 자신들이 불리한 룰 변경을 받아주겠습니까? 예. 절대 받아주지 않죠. 룰 변경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그 대선 경선 일정 말씀하시면서 당원 당규 이제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예.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들었을 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쏙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예. 현재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쏙 들어갔나요? 들어갔다가 김종민 의원이 다시 끄집어냈죠. 예. 김종민을 다시 끄집어냈고 예. 뭐 이강재 의원도 받아서 예. 이재명 지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하는데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일인 것은 이재명 지사한테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가 판단해라.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 공을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룰레로 하자면 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일반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가 많이 있고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하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나오기 또 어렵고요. 만일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본인의 지지율은 더 깎아먹을 것이다.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두 달 연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1위 달리는 이재명 꺾을 수 있겠느냐.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 어떡할래요? 다시 두 달 연기할까요? 예, 예. 1월 달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명분으로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진 중에서 당대표가 나오면 이제 복당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이준석 전 최고나 이제 초선들의 바람이 좀 거셉니다. 혹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좀 플랜 B를 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된다. 예, 이준석 전 최고가 돼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본인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정치는 명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받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은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예, 예. 4년 전
우리 당 후보로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하고 내놨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 제외하면 홍준표 의원이 1등이에요. 야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한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1등 후보를 내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복당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김웅 의원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잖아요. 예, 예. 홍준표 전 대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됐죠. 막말 논란 뭐. 태극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속내는 김웅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랑 친하잖아요. 같은 검찰 출신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되는 걸 내심 바라고 있겠죠. 제 추측컨대.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만일 복당하게 되면 강력한 라이벌이 되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랑. 그렇죠, 예.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은 평생 공무원만 하던 사람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안 돼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 예. 네,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정치 한 7, 8단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은 당에서 홍준표 의원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 역시 언론 플레이를 하든 뭘 하든 아마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 걱정을 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그렇게 반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밖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대세는 복당 대세는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밖에서 계속해서 세를 키웠다가 마지막에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처럼 예. 마지막에 그런 한번 거대 단일화 룰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으로는 검증을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론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받아도 최소한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국민의힘 일찍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세게 검증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예. 과거에 생각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엄청 세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두 사람의 주장이 몇 년 뒤에는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런 막 우혹들이 네. 거기서 한번 검증 받아야 되고 예. 만일 본선에 갔다 본선에서 또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혹독한 일이거든요. 가족 모든 뭐 가정사 프라이버시 다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검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을 시간이 늦어도 좋다. 난 천천히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뭐 지지율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권 쪽에서는 홍준표 그 의원의 복당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요? 반길까요? 여권에서 반기겠죠. 아.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예. 나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고 뭐 그런 게 인기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이 실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낙연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예. 이재명 지사는 2위였고.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딴 게 있습니까? 이낙연 의원이 사실 8개월짜리 당대표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대표 하면서 또 사면 전직 대통령 사면 예. 이야기하면서 푹 꺼졌단 말이죠. 예, 예.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있어도 1등 된 거예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예. 아까 당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나경원 체제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강경 1번대로 계속 나갔거든요. 태극기 부대랑 손잡고 태극기 집회하고 정강원 목사와 손잡고 태극기 집회하고 거기다가 국회 보이콧하고 매일 장애 투쟁하고 결국은 선거 참패한 거 아닙니까 정선에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새롭게 들어서자마자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당대표까지 강경 노선이면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나 김웅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플러스 윤석열과 홍준표가 같은 당에 있으면 당연히 싸우겠죠. 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당 내에서 같은 집안끼리 분열, 분란, 싸움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예. 복당해라. 그리고 윤석열도 빨리 들어가라. 이런 생각이 있겠죠. 내심.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50분까지인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53분까지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계속 메시지 정치하고 있는데 내일 41주기를 맞아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아니, 내용은 뭐 둘째치고 예. 뭐 원론적 얘기했으니까요. 5.18 때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가 혹은 직접 광주를 간다든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은 뭐 여의도에서 누구나 다 예상하던 거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맹이 지금 자꾸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예, 뭐 크게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자맹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야당의 후보로서 지금은 여권 후보로 불리지 않잖아요. 예, 예. 야권의 후보로서 야권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할 수 있겠죠. 5.18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마디 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언론도 기다렸다는 듯이 써주고 있잖아요. 예, 예. 언론 모두가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마다 다 단독 달고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또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5.18의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서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 UFC도 언급하면서. 예. 그건 오히려 윤석열을 띄워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기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 안 하지 않습니까? 언급 안 하시죠. 예. 예. 어차피 자맹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세게 반발을 하면 예. 언론이 이걸 쓸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럼 오늘 이걸로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 주는 거지. 계속 이제 띄워주는군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정치인들도 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방금 전에 이제 자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도대체 윤 전 총장이 언제 등판을 할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언제쯤 나오실까요? 최영진 앵커 주말에 뉴스 진행하면서 예. 평론가들 변호사들 불러다 놓고 이 질문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니, 사실 그 제 보선 때부터 이제 등판 계속 나왔었는데 예. 이동영 작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놓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장고를 쟀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치인은 특히 리더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은 선택할 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 국민들이 보기에 아 너무 장고 재는 것 같은데 너무 망설이는 것 같은데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은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게 반기문 전 총장, 예, 예. 고건 전 총리, 안철수 대표도 한때는 뭐 간 뭐시기 뭐시기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반짝하다가 이제 꺼지신 분들이 그럼 추락인 중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결단할 때는 빠르게 결단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은 놓쳤어요. 예, 그 시기를 예. 놓쳤기 때문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6월 달은 이재명의 시간이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제외하면. 그런데 여권의 경선 레이스가 6월 20일 경쯤이면 이제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예, 예.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공식 출마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6월 초나 6월 중순에 해야겠죠, 그러면.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1등 주자니까 당연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에 몰리겠죠. 예. 그러니까 두 번 몰려요. 예. 그 6월 달은.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쯤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6월 달에 나와서 이재명이 하기 전에 김을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6월 달 나와줘야 되는데 여름으로 가게 되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왜냐하면 이재명 기사는 만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나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빼면은 대통령 후보가 먼저 선출된 당이 늘 이겼어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자맹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맹하면서 언론 인터뷰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건도 있고 뭐 자신의 장모 사건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씨 사건도 있는데 그거 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 지금 뭐 검찰 내에서나 보수 언론이나 야당은 빨리 이성윤 지검장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이성윤 지검장이 만일 사표 쓰고 나간다면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조금 편하겠죠 아무래도. 예. 나랑 같은 조직에서 후배가 나랑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후배가 내 주위 사건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출마합니다 하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저런 생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 같은데 만일 본인은 이미 뭐 나간다 안 나간다
결심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판에 오래 있으려고 하면 도움이 예. 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예, 오늘 뭐 질문만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예. 자, 어땠습니까? 예. 우리 첫 시간이고 뭐 앞으로 또 혹시 또 펑크가 나면 뭐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 저기 같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펑크 날 때 제가 와도 되겠습니까? 아, 완벽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대본에 있는 질문만 하셨으니까 뭐. 아니요. 다음번에는 그 스포츠 측면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에 우리 2주에 한번 만납니다만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그 시간을 좋아하시거든요. 아, 예.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동행의 촉이 이제 1주 딱 지났거든요. 예, 예. 네, 두 번째 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실시간. 아, 그렇습니까? 1,400명이 벌써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 때문인 그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와이티나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초선에서 두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죠. 김은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셨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이 넘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예. 저는 사태가 이렇게 된 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개개인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아직 있고 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변화해야 하고 그 첫걸음은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 또 국민들의 네. 비호감 민주당이 못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한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려면 파격적으로 세대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예. 뭐 비호감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지난 재보궐에서 국민들로부터 한번 시선을 받았는데요. 예. 그 시선이 저희 스스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이 없다면 다시는 저희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더욱 파격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피부로 느끼실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 한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영남당 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도 영남 출신인데 당대표까지 영남 출신 하면 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의원님은 또 수도권 출신이시니까 지역구가 네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사실 고향 따지는 정치는 그야말로 구시대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대표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 핵심이 아닌 것처럼 예. 출신 지역도 부차적인 요소잖아요. 예. 지금 영남 출신 대통령의 영남 출신 총리가 등장했는데 예. 국민들 중에 출신 지역 갖고 뭘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만 영남당 프레임 거는 건 저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김웅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최고도 그렇고 또 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선거의 초선들 혹은 원외가 이렇게 여러 명이 출마한 적이 있었느냐 또 여론조사 보면 그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국민들은 이제 낡은 정치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호응을 예.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신진이든 중진이든 당대표에게 필요한 거는 비전과 능력이고 예. 새로움을 향한 전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이 도전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그만큼 이 당 안의 활력과 그리고 반드시 혁명적인 리더십 교체를 해서 이 당이 그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정권 교체를 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자 요청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룰은 어떻습니까? 지금 7대 3 룰인데. 네. 그 일각에서는 이게 30으로 있는 국민 여론조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한테 유리하자고 룰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예. 컷오프 기준이 예선에서는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건 이제 본선이고요.
근데 유불리를 따졌으면 제가 애초에 출마를 안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정권 교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돌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고 김은혜 사전에는 돌파 외에는 다른 우회로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제는 컷오프인데 당대표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뭐 초선부터 5선 의원까지 10명쯤 된다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4명 정도만 추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컷오프 될 텐데.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마지막에서는 뭐 불출마 혹은 최고위원 선거로 선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다른 후보들 중에서 의원님 혹시 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 컷오프 되더라도 당대표 쭉 가겠다. 그 뭘 되고자 나온 거라면 뭔가 살고자 도모를 한다는 그런 거는 당연히 그거는 불식시키고 제 마음속에 제 사전에는 없는 거죠. 예. 이 메시지는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절절한 마음으로 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죽하면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한 분이 저한테 부럽다고 놀랍다는 얘기를 해서 초선위원회 당대표 도전이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신진그룹이 선전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도 해내기 힘든 변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꺾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에서 아마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국민의힘 당 경선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 흥행에 성공하리라고 예측은 되는데 언론에서는 초선 의원들 간에 특히 뭐 나중에 합종연행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그 새롭게 당을 바꾸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시작부터 단일한 낯을 앞세우는 거에 반대를 하고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의제로 뒤덮일 수 있게 각자 자기 생각을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컷오프나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40대 여성 초선인데 저희 정당사에서는 이런 당대표 도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한 사례가 국민들에게는 아, 이 당이 정말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만일 의원님 포함해서 초선이나 원외에서 젊은 층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 되고 나서 혹시 그 국민의힘 기득권 혹은 뭐 주류 혹은 중진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그 당대표 도전 선언을 하면서요. 특별히 연령이나 아니면은 지역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륜이나 그분들의 경험이나 충분히 그 지혜를 옆에서 제가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고언을 듣는 거에 대해서 마다하면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죠. 의견 듣는 것하고 또 일방적 소통은 다른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을 듣는 거나 소통이나 별로 저 백지장 한 장 그게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임이라든가 홍준표 의원 복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사안에서. 저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죠. 윤 전 총장은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왜 누구랑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인 얘기부터 우선 들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순리대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제 영입을 하더라도 시너지가 나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데 제쳐두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입을 따라가면서 그 인연을 소화하는 것은 조금은 본말 전도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수권 정당으로 당을 정상화하고요. 대선 주자가 또 윤 전 총장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당내외 주자들이 함께 경쟁하는 그런 시너지를 내는 혁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가동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 공약으로 내놓았거든요. 또 완전 국민 경선은 저희 당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축제장으로 전당대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 혹은 소위 말하는 반 문재인 반 민주당이면 누구든지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정강정책에 찬성을 하시면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아마 다른 당 지역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제는 또 그때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 의원님 복당은
이 문제 정말 답답한데요. 예. 이게 과연 목청 높여서 해결할 일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그분 복당에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예. 적어도 당에 돌아오시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 사람 노력으로 회복시켜온 당의 이미지나 국민들 눈높이,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반대하는 분들 우려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자세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요. 아직 홍 의원님을 제가 잘 몰라서요. 예. 직접 만나서 무슨 생각이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복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은 무조건 복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이제 페북이나 기사로 편린으로만 그분을 접해서요. 예. 그래도 뭐 정치라는 걸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손이라도 잡고 하면서 그분 말씀을 듣는 게 그래야지 좀 낫죠. 예. 네.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도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어차피 이것도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뭐 빨리 저 국민의당과 이야기해서 합당을 네. 한다든가 뭐 그런 네네. 프로세스가 지금 머릿속에 계실 것 같아서. 양당 통합이나 더 큰 이번이 선거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재보선 직후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 국민의당이 원칙 있는 통합을 결의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하셨죠. 그래서 논의가 본의 아니게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 이전에 이 통합이 사실 통합도 혁신도 안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대선 전략을 수립할 때 그 또한 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필수 불가결한 옵션인지 통합이라는 큰 대의안에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진지하게 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한번 따져보면서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영입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네.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주자들 뭐 홍준표 의원까지 포함시키죠. 어쨌든 지지율이 네.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쪽에서 국민들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해서 당 자체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오픈 프라이머리나 아니면 사전에 정치 콘서트라든지 프리 이벤트 그리고 그분들이 정강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주는 게 대표로서 제가 된다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인지 없었던 거지 그분들 자체 스스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당을 변화와 혁신시켜 놓으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아, 그럼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저희가 발전할 이유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치 현안 한번 여쭤보죠. 네, 네. 김기현 대표 권한 대행이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김오수 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없다 이렇게 연계를 했던데. 네, 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 야당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제가 20대 국회라면 모를까요? 예. 이 180석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21대 국회에서 예. 강대강 대치라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이 막아낼 도리가 없고요. 예. 협치를 할지 말지 결정권은 사실상 청와대하고 여당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일방 통행으로 가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편하게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직접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에 만일 국민의힘이 찬성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분석을 네. 하는 정치 분석가들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런 워딩이 국민들한테 조금 먹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먼저 전제되는 건데요. 예. 누구에게 먼저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이트날 이동경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전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내일까지 일정 진행하고 서울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예. 5.18 기념식 때문에 가신 겁니까? 네, 5.18 기념식, 자체 기념식 참석은 안 하고요. 예. 구대한 국제 컨퍼런스 행사부터 시작해서요. 5.18 그 묘역 참배도 했었고요. 뭐 전일회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행사들, 방문 행사들이 있어서 며칠 광주에 있게 됩니다. 예. 자, 박성준 의원님. 네네. 예,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5.18 묘지에 가서 사과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의원들도 또 5.18 묘지에 가고 했었죠. 네네네네. 예. 또 지금 야권의 차기 주자로 불리는 윤석열 전 총장도 자맹 중에 5.18 메시지를 또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5.18 관련 추모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저희 그 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간 비핵의 허물을 허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은 맞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이번에 5.18 그 민주묘지 41주년 그 5.18 민중항쟁 추모제 우리 정운천 그 성일종이 공식 초청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오늘 뭐 한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찾아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근에 광주를 찾았고 또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단체와 17차례 간담회도 진행했고 예.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예우법 통과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5.18이 발생된 지 41년이 지났지만은 5.18이 국민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 당은 계속적으로 그런 정책을 통합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인사청문회 뭐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의 설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일종의 해프닝인데 서로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좀 크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재정 후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5.18 관련해서 제가 개인 신상처럼만 말씀드려서 조금만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은데요. 예, 예. 네, 우리 뭐 국민의힘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러 방향에서 긍정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단지 추모라든지 또는 정서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규명되지 않는 역사 왜곡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왜곡하는 세력, 정치 세력들. 뭐 단적으로 전두환 같은 경우는 헬기 사격을 아직도 여전히 부정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가해자였던 그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유족들에게 그리고 국민께도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나 뚜렷한 오늘에 있어서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추모나 그 정서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가 착각하고 각성할 부분이 많은 오늘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 첨언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임혜숙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사실 윤희숙 의원이 그 대통령께서 관련한 발언을 하신 걸 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뭐 문제의식 페미니즘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기본적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어떤 그 할당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런 것들을 사실 전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혜숙 장관의 어떤 임명 과정에서의 능력이나 자질 검증 논란을 넘어서서 젠더의 문제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이걸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예. 그 이후에 사실 문정부 의원, 유호종 의원 간의 설정 문제는 뭐 오해에서 빚어지긴 했지만 예. 문회의장 안에서 사실 여러모로 저도 이제 유감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일련의 선상에서의 논란이 번지는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공당으로서나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정치인으로서 이게 본질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스스로도 좀 각성해 볼 필요가 있는 불필요한 공방으로 흘러가는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자, 제가 한마디 말씀 좀 해볼까요? 하세요. 네.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박준영 후보자가 일단 사퇴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제가 가방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뭐 전반적인 다 스크린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자 조국이다. 비리종합 스물세트다. 뭐 탈락 1순위다 이렇게 해서 뭐 언론들도 다 그게 상당히 동조를 했는데 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에서 뭐 능력이 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가기부 장관 여성 1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막 그 윤희숙 의원이 뭐 능력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것이 문제인식 페미니즘이냐 이러다 보니까 저로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판단은 뭐 국민들이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저희들 가방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서도 민주당이 저희들 의견을 듣지 않고 국회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치기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 임명도 사실상 잘못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문정복 의원 그 막말 관련입니다. 요새 새로 뜨는 신 막말 제조기다 이렇게 뭐 저희들은 평가하고 싶은데 지난 그 운영위 그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이 지뢰할 때 뭐 손가락질도 하고 기속말도 하고 비웃고 고함 지르고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상대로 야당이 지뢰했을 때는 질문 같은 질문 하라는 쪽으로 고성을 지르지 않나. 태용호 국민의 우리 당 의원에게는 북에서 도피한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하지 않나. 이 해라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관 출신으로서 뭐 친문 친일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반성하거나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너무 과하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우리한테는 땡큐다.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 논쟁할 거리는 아니었는데 지금 저 논쟁 네. 길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재정 의원님 발언을 하실래요? 예, 짧게만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여야가 공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까지도 막아놨었던 국민의힘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일꾼이 될 것인지 능력 검증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후보자를 그냥 내치고 보는 방식에 그간의 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와대 앞에 발언에서는 하다하다 못해서 문창국 총리 후보자 얘기까지 이야기하며 내로남불 얘기까지 또 하십니다. 내로남불 너무 좋아하세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문창국 총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이 일제 통치가 하느님의 뜻이고 영어를 읽기 쓰는 훌륭한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비교할 걸 하시고 사실상 모든 것에 나서 막는 것이 야당의 투쟁력을 국민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싸워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협조할 것도 하시는 게 야당의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님.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땐 더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총리 관련해서는 총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기부 장관 그 후보자 임혜숙 장관하고 박준영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총리도 물고 들어오고 의원님, 제가 안 그래도 박 의원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제가 질문하면 같이 답해 주세요.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 이게 연계를 시켰는데 이재정 의원 말처럼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우혹 있는 장관 3명 다 안 된다고 했다가 대통령 4주년 연설 보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건의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일 모양새로 박주영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그래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네.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너무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같이 아까 말씀하시던 거 포함해서 같이 해주세요. 뭐 청와대 앞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성으로 가는 인물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어쨌든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나 우리가 지금 야당일 때나 다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29명 이번까지 보통은 32명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도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 당 할 때는 그 MB 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9년 기꺼이 해가지고 27명 이래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기본선에 국민이 요구하는 선은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에서는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된다.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러면 또 아까 전략 전술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2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저희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 몫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09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노영민 그 당시 대변인은 야당목의 상임위원장이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가 이런 말을 했고 2010년 박영선 전 의원은 저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면서 본인이 법사위원 자리를 되찾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은 여당 되고 나서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했고 법사위원 자리를 아예 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서로의 어떤 협상과 어떤 공생 뭐 이런 차원에서 타협 이런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갔으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목소리를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일부 지금 여당 의원들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의원은 아마 기동민 의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근데 지금 뭐 언론 인터뷰를 보면 뭐 원내 대표라든가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넘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정 의원님 그 당의 보통 생각이 그런 거죠? 떠나서 당연히 야당 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유아기적 표현입니까? 좋습니다. 뭐 협상력이든 투쟁력이든 높이셔서 내년에 하십시오. 이미 부회의에서 다 통과시켰던 여러 가지 그 상임위원 배분 문제도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뭐 복당위원만 걸속된 건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의총에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셨던 분은 사실상 그렇다. 함께 책임지자.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취지였는데 예. 네. 책임 정치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당초 야당이 민생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상임위도 기꺼이 맡아주십사 했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다 하십니다. 민생 중심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민생 중심의 모든 위원장 다 필요 없다 하시는데 저희도 책임감 무겁지만 그 책임감 지고 가겠습니다. 협상력이든 투쟁력이든 내년 다시 원내 구성 과정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논란 더 지속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개최하고 연동시키는 건 아니죠. 별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당의 사정 하나씩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당 민주당 지도부가 티타임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당정청 화합을 강조했고 송영길 대표는 그 말에 찬성하면서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이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의 이 워딩을 이재정 의원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정청 화합의 문제는 그때도 예전도 지금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송영길 예. 대표의 당이 정책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정에서의 당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과거처럼 단순히 지지율 떨어진 대통령 거리두기 방식이 아니라 원팀 기조 유지하면서 민생 문제를 당이 주도하는 그런 건강한 당을 위한
재원이고요.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이고요. 이것들을 당청 간의 관계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뭐 좌표를 옮겼다라든지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도 이제 통상의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우리 당 내에서는 예전과 같이 달리 그러니까 이 정권 말기 드러나는 어떤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라든지 뭐 그런 방식의 갈등의 양상하고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네네. 자, 오늘 홍준표 의원 복당 관련해서 서울시당이 만장일치 승인을 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테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엔 뭐 차기 주도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 전달된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예예. 네네네. 원래 그 우리 그 당헌에 보면은 그 시도당은 그 중앙당의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도당은. 예. 그리고 중앙당 승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입당 심사위원회에서 법적 절차가 중앙당 승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앙당에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걸 마치 그 승인 요청한 것이 아하. 전부 다섯 명이 다 똑같은 만당 일치로 한 건데 예, 그것을 예. 마치 뭐 우리가 복당을 받아들인 것 같이 입당을 허가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건 크게 잘못됐다. 이거는 그럼 완벽한 오버네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권한은 일단 권한은 중앙당의 최고위원회 승인이 먼저입니다. 그게 나와야 그 승인이 되면 저희들도 허가할 수 있고 예, 예. 불승인이 되면 저희들도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승인 요청하는 것에 다섯 명이 만장일치 모였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은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은 아무래도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생각하실 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희들 당원의 한 65%는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찬성하고 있고요. 예. 국민 여론을 보면은 47%가 찬성하고 35%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는 언제냐 물어보니까 64%가 뭐 즉시 입당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복당을 허용하는 쪽이 조금 더 많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일단 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도 다수가 원하면 그 후보가 되고 또 시장이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당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저는 명백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 특별사무권 자체가 고도의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는 하지만 무형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국민 정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 범죄인이 아니냐.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된 대통령의 형사범죄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가능하냐라는 논제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굉장히 어떤 정치적 결단만의 문제가 아닌 영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신 주장이다라는 지적을 저는 거듭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규정을 하신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권한 내 부분과 권한 외의 영역, 정치적 권한 외의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언급해야 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거의 대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일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박성준 의원님, 국민의힘 네네. 쪽은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좀 그 스펙트럼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두 전직 대통령에 이제 사면할 때가 됐다. 예. 2년이 지금 어느 대통령도 2년이 훨씬 넘었고 나이도 많고 특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뭐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라든지 그 좌우 통합을
모든 국민들의 어떤 통합의 어떤 그런 정신에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됐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의견은 좀 다르나. 그럼 의원님의 예, 예. 생각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입니까? 아니면 한 명입니까? 뭐 할 바야 두 사람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의견을 예. 밝혔지만 이 부분은 정치 영역이 아닙니다. 엄연한 헌법의 영역입니다. 예? 일단 정치적으로 정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정치 영역이 아니라 헌법의 영역. 분명히 우리 국민이 합의한 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면은 정치 영역입니다. 법보다는. 예. 뭐 아닙니다. 예. 최근에 보고된 논문에는 탄핵된, 그러니까 보고서, 이제 공적기관의 보고서인데요.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개별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사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의 견해거든요. 그 정도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예전 같은 특별통치구조를 인정하던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건이 있다가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어쨌든 뭐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요. 뭐 좀 지켜보고요. 그 지금 두 분한테 1분씩만 제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언론에서 자명으로 표현하는데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사퇴를 했으니까.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뭐 본격적인 정치를 하려고 예상하십니까? 뭐 언론에서는 5월, 6월 설 이야기하던데 두 분 1분씩 드릴게요. 자,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 총장님 정치 시작한 지 꽤 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총장 중에서부터 누구보다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셨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할 정도로. 근데 사실 최근 보이는 행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단순히 검찰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의 변모를 보기에는 어렵죠. 그 진정성을 입증하기에도 어렵고 무엇보다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이라도 총장직을 내놓은 지금이라도 입증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에 좀 에너지를 집힌다면 그것 자체가 아마도 굉장히 혁명적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진정성과 그리고 역량들을 예. 제대로 검증해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전 조언해 봅니다. 예. 박 의원님.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언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언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추측일 뿐이고요. 예. 본인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재정 의원의 말에 좀 말씀을 드리면 윤 전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 정신,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또 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재적인 어떤 걸 이런 거에 대한 겨냥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 뭐 어느 정권이든 독재라든지 민주화 정신에 반한다면 그게 경종을 울리주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에 달렸겠습니다만은 아까 저 박 의원님께서 전략 전술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 네네. 생각으로는 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등판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늦게 등판하는 게 유리할지 나름대로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우선 대선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빅 텐트를 앞으로 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당내 후보는 물론이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예. 또 뭐 아까 이야기하는 홍준표라든지 원희룡 예. 이런 분들까지도 전체를 빅텐트로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최근 과상화폐가 급등락을 보이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로 휘청이고 최근 해커 집단이 주요 인프라를 해킹한 뒤 가상화폐를 요구하는 가상화폐 랜섬웨어 사건도 일어나고 있죠. 가상화폐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규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고란 기자 연결합니다.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직접 가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예. 그 가상화폐 오늘 그 시세가 많이 급락했던데 기자님도 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발언이 약간 비트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무의식적으로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상세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발언과 트윗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였다.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시장이 출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머스크의 트윗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출발로 보자면 2월 9일 날 테슬라가 SEC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예.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고요. 그렇죠? 당일에만 17%가 올랐습니다. 예. 3월 24일에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이때 한번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발표 이때 결제로 받은 비트코인은 팔지 않고 우리가 노드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4월 26일 장이 마감한 다음에 테슬라가 1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비트코인,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1억 100만 달러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라고 한 겁니다. 예. 시장에서는요. 아니 비트코인 안 판다고 해놓고 왜 팔았냐라는 비난이 일었고요. 그 변명으로 하자면 야 이게 결제로 받은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고 한 거지 우리가 그때 15억 달러어치 산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논란이 나오자 일론 머스크 개인이 트윗을 하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하나도 안 팔았다. 게다가 테슬라가 판 비트코인은 보유 지분의 10%에 불과하다라고 조금 진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있다가 5월 12일에 더 엄청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처음 그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처음 발표한 지 한 3개월, 실제로 도입한 지 한 2개월도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환경 이슈를 들긴 했지만 사실 그때와 지금 환경 문제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예. 도대체 왜 갑자기 중단한 거냐라고 그 진이 여부 의혹이 도대체 진짜 의도가 뭐냐 난 논란이 일면서 4만 6천 달러까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예예예. 시장이 특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바로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문제 트윗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머스크가 그간 도지코인이니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트윗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암호화폐 고래 크립토 웨일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전량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책할 것이지만 나를 그는 비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밑에다가 Indeed, 정말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예.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네. 자신의 발언으로 이렇게 폭락하면 혹시 또 다시 싼 값에 사들였다가 언론풀에서 띄우고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예 고란 기자가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게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 같아요?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오늘도 발언도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가 팔았다라고 트윗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트위터 이용자의 발언에 일종의 이제 비꼬는 식으로 이제 인디드라고 한 건데요. 이게 그냥 팔았다, 팔 것이다를 시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 일부 보도는 팔았을 거다라는 식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예. 이런 시장의 오해가 일파만파 퍼지니까 오후 3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올립니다. 안 팔았다. 정확히 하자면 이라고 예. 올리니까 갑자기 또 시장이 반등해서요. 아,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4만 2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4만 5천 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머스크의 트윗 하나로 시장 자체가 휘청휘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아직까지 미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언론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서요. 이게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너무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테슬라 주가는 전반적인 기술주 약세와 함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배경에는 인플레 우려가 깔려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CEO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언론 제목을 보니까요. 그 서학개미가 테슬라 팔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 자체가요. 서학개미들이 살아가는 종목이라서 매수 매도를 합친 금액이 11억 7천만 달러 이릅니다. 예. 이달 들어서만요. 엄청나네요. 네, 예. 2등 종목보다 2배 이상 많고요. 그래서 그럼 정말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팔았냐를 보면 전체 매수 매도 금액 가운데 순매도량이 거래량의 4%에 불과합니다. 애플이 6.4%고요. 화이자가 27%입니다. 순매도 금액이 약 528억 원으로 많기는 하지만 원래 테슬라 자체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서 많게 느껴지는 예. 거고요. 순매도 비중으로 따지자면 화이자가 오히려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우연일 수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네, 더 여쭙죠. 근데 지금 뭐 특히 미국에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던데 비트코인은 투기 아니냐, 뭐 내재적 가치가 없다, 활용도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라 할까요? 계속 규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비트코인을 활용한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각국의 규제 당국이 확실하게 규제를 할 것 같고요. 이미 그 페데프라는 국제기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 예. 각국 정부가 가이드라인, 법안을 마련하라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낸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오는 건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18년 1월에 박상기정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라는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예.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이미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미국 나스닥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상장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거래소 내 실명 확인을 강화한다든지 탈세 관련된 적발을 좀 세게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라이선스 발급 등을 통해 자국민이 거래하는 거래소는 강력하게 통제한다 등의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비트코인 시세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오늘 오전 오후 많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상당히 또 회복했네요. 그게 아까 예. 말씀드린 안 팔았다. 그 이유 얘기해서.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랑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랑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정민 씨의 친구 A씨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오늘 입장문 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유족에 대한 도리, 말하자면 사망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의혹을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유족인 도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예. 다만 근데 토요일 날 모 프로그램에서 장문의 문자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도 방영됐고 예. 또 마침 또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인터뷰를 해서 예. 사건 전체에 대한 상황이 재구성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것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법무법인 쪽에서 아마 입장문이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전체는 뭐 A4인데 17장 정도이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점, 그러니까 예. 의혹들에 대한 하나하나씩 그리고 시간이 재구성될 수 있을 방식의 해명 정도로 얘기되는데요. 그런데 주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블랙아웃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거고 예. 기억하는 것은 뭐 옆에 누워있던 느낌, 나무를 손을 잡은 느낌, 깨우려 했다는 것, 그러니까 단편적인 기억,
이런 거고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손 씨하고 A 씨가 뭐 별로 친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친분이 있고 사실 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조문 안 왔던 부분들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제 관련된 가족 친인척 중에 유력 인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발을 버린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목조목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입장문 보고서도 아직까지 혹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3시 48분부터 47분 48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그것이 전혀 저기 확보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나머지 부차적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됐고 또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억측들, 낭설들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의 주안점을 뒀고 그런데 예. 정작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뭐 입장 이해가 가는데 소형의 필름이 끊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블랙아웃 사태니까 예, 예.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거든 건데 이 입장문 발표에 손 씨 아버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매우 어떻게 보면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표현 자체가 이제 뭐 가증스럽다는 얘기도 표현 쓰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일종의 사기 허탈한 어떤 표현 것도 있는 거고. 경찰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같은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그냥 떨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사과를 받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깊은 더 큰 불신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손 씨 아버지가 입장문에 대해 남긴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입장문 부분은 이제 틀린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 CCTV 상황에서 그러니까 손 씨의 모친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들이 찾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본인들한테 들어가라고 했던 시간과 실제로 이 A 씨의 부모들이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안 맞는다.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나갈 생각이 있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연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손 씨 부친의 말이고요. 그럼 특히 이제 술 먹은 장소에 대한 어떤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서 술을 먹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 이것은 이걸 어떻게 안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확증 편향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점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또 음모론을 몰고 간 거 아니야 이런 또 반대쪽 얘기가 있단 말이죠. 특히 손 씨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카톡을 공개했는데 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근데 오늘 그 A 씨 입장문 보면 굉장히 친했었고 함께 외국 여행도 갔다 왔다. 그리고 손 씨 아버지가 공개한 카톡이 일부 조금 편집이 된 게 있거든요. 이건 일부러 여론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손 씨의 어머니가 뭐 언론에 얘기한 거를 보면은 아마 그 정민 씨와 A 씨는 뭐 전혀 안 친한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민 씨 부친은 그 부분을 모르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몰랐었고, 뭐 어떤 편향 때문에 본인이 예. 생각하신 어떤 이 분노 때문에 그렇게 좀 제기하신 것 같은데 손정민 씨 어머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친한 동기들이 A 씨를 포함해서 일곱 명이고 엄마들끼리도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까이 술을 먹을 수 있는 사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어제인가요? 주말이었죠.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그 이게 모임을 네티즌들이 또 만들었더라고요. 추모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손 씨 사망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면서 한강변에 나와서 집회까지 열었는데 또 모금 활동도 하고 이 모금 활동해서 어떻게 유가족들에 전달되느냐 했더니 원하면 10%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뭐 정치적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결정된 게 아무도 없잖아요. 예. 확인의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정민 씨 부친께서는 그 지금 후원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여러 분에서 사실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정민 씨 부친하고 관련 없이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이 없는 거를 이렇게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언론이 언론 또 모든 분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나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썼던 글이라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건을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경찰 출신이시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인지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은 서초서 강력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해를 가죠. 왜냐하면 전체 팀이 투입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경찰서나 다른 경찰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 개 경찰서에 강력팀이 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초기엔 투입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선을 잡은 다음에는 주력은 다 빼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제 경험상 적절하지 않은 거고 다만 이럴 순 있죠. 뭔가 그 경찰서 앞에 언론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걸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 자신의 업무가 방해받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 A씨 입장문을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또 조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경찰이 꽤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그건 명확히 좀 해야 될 것이요. 예. 여섯 번, 일곱 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6일 7일을 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걸 면밀히 봤는데 26일이나 27일을 한 번 갔고요. 29일을 한 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사를 두 번씩 받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 플러스 체면 조사. 29일도 참고인 조사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받은 거니까 그걸 글쎄요. 그렇게 왜 분리해 놨는지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나의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본격적인 조사는 5월 4일인가요? 그때 한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프로파일러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네 번을 받은 거죠. 예, 예. 자, 조사하는 뒤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 집회가 있었던 반면에 이 친구 A씨를 근거 없는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자는 모임도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예. 아마 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만들어졌나 봅니다. 보호 모임이라고 해서 몇 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사망과 무관하다고 생각돼서 예. 소속한 A씨의 어떤 일상 복귀 예. 뭐 추측성 콘텐츠 양산 차단 이런 걸 가지고 가입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랄 할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무죄 추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 너무 음모론이 난무하다 보니까 A씨 가족의 신상도 뭐 이미 다 틀렸다고 하고 나중에 아무런 사건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네,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경찰이 수사 때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수사 때 프로파일러 투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입할 실제적인 이득이 없죠. 예. 왜냐하면 어떤 이상 심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렇죠. 이제 프로파일 투입함으로써 일단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에 특별하게 몰입하는 스타일이어서 술을 먹어도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스타일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예. 블랙아웃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걸 좀 상정을 하고 예. 경찰에서는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프로파일러는 그 A군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좀 묘한 게 원래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을 때는 변호사 동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변호사가 동석하게 되면은 일단 라포 형성에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변호사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아, 대답하지 마세요. 예, 그럼 평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는 좀 뭐 감은 잡히지만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프로파일러 조사 자체는. 근데 한계점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아직 피의자라든가 뭐 그런 신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조사 예.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고. 예, 본인이 예. 블랙아웃을 주장하시니까 그럼 블랙아웃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기타 어떤 심리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강제 수사는 아니죠. 예.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뭐 국과수의 부검 결과도 다 나온 상태고 목격자 증언도 들었고 블랙박스라든가 CCTV 분석도 지금 다 마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 가족 조사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아직 경찰에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실족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 경험상 이미 결론은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 났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완전히 백지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수사선에 A, B, C, D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딱 다가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씩 버리고 넘어가는 거라서 결론은 나왔지만 발표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그거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죠.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은 또 납득하기 어려울 테고요. 당분간 이 사건을 조금 더 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비슷한 시기에 또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산재 사망 사건으로 사망한 이선호 군 같은 젊은 청년이 사망했는데 우리 국민의 관심도라든가 혹은 언론 보도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 우리 제작진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이번 이 사건 관련해서 교수님도 여러 번 사건을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만은 이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참 저희보다도 더 답답하시겠어요. 전문가 입장으로. 이런 사건일수록 그 잔상이 오래 갑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관련된 게 오랫동안 가죠. 계속 그 현장을 맴돌 수밖에 없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수사 결과 발표가 앞으로 있을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